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호 형님 응원 한번 더 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깜찍한 무대 신나는 공연이었습니다. 자, 지호곡 선거 참여 동료 콕 찍어 뮤직비디오 다 보셨죠? 네, 제 8시간째 듣고 있거든요. 뒤에서 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선거 참여 동료를 이게 또 앞장서는 또 개념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뷰티브랜드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우리 인사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아, 아까 했으니까. 네. 네. 한번 더. 그래서 한번 더. 자.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희 이제 보셨으니까 외국분이에요. 이분이 한국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또 처음 네. 봤으니까 여기 또 처음 묻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꼭 다 같이 해줘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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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남선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시아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5회 멤버 네, 이고요. 자, 우리 네 분 함께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치어코 특별한 한 해라고 들었어요. 어떤 한 해, 오늘 한 해가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네, 바로 이번 네. 한 해는 저희 치어코의 유진과 수진과 한나 첫 유권자로서 선거를 하게 된 해입니다. 네. 절대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준비한 거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물어본 거고요. 네,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첫 투표 거죠. 첫 투표. 자, 투표. 느낌이 어때요, 지금? 첫 유권자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 투표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유권자로서 네. 저 누굴 뽑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는데요. 네.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잘 읽었군요. 절대 짜여진 거 아닙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물어본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번 네. 첫 투표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집이 너무 멀어서 네. 13일에 투표를 못 할 것 같아요. 집이 어딘데요? 인천입니다. 인천, 멀죠. 할까요? 인천 섬 쪽에 계셔서 배가 끊겨서. 자,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들어요? 알아요? 알려주세요. 누가 설명? 여기, 저기 있어요? 여자분. 어느 분?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알려주세요. 되게 앞에 되게 어린애야. 3살 돼 보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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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남편. 하얀색 입은 여성분. 네. 사전투표. 그렇죠. 사전투표. 와, 정말. 정말. 일단 옆으로 오시면 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자, 그렇죠. 사전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언제 하는지 알아요? 네, 사전투표는 4월 8일에서 9일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네, 여러분들 뭐 4월 13일날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4월 8일, 9일부터 그 다음에 13일까지 총 3일 동안 투표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절대 사전에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요. 네, 갑자기 들어본 애드립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요. 역시 서포터즈예요, 그죠? 공부라는 게 아니라 서포터즈니까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역시 개념돌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치어콕이 원래 치어리더 출신들이 모인 그룹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 응원 한마디, 응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다 같이 한번